네, 여러분 오랜만에 무대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교육밖에 모르는 보통 엄마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저 무대에 좀 세워달라고 해서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엄마들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와 싸우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교조가 우리나라 교육을 30년 동안 망쳐온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우리는 우리 자식들 잘 기르는 줄 알고 그저 돈 벌어서 아이들 너 잘한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 자식들은 부모 말을 안 듣는, 정말 우리와 소통도 안 되는 속썩이는 아이들로 잘나서 속 많이 상하시죠? 그 원인이 전교조의 교육 결과라는 거 우리 모든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랑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어서 입 다물고 있는 이 시국인데 이 전교조가 지난 5월 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고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문재인 너희들 촛불 정권 만들어줬으니까 우리 전교조하고 그동안 한 약속 지켜! 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교조는 지금 불법 노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부에게 우리를 합법화시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인데 어떻게 합법화시킵니까? 얘네들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때 약속했잖아요. 바로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합법화 시켜준다고. 그런데 지금 2년이 넘도록 합법화를 못 시키는 것은 도저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시킬 수 없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청와대를 마지막 옥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고 그들은 D-Day를 잡아서 6월 12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전교조가 바로 여기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대형 집회를 예고하고 연가투쟁을 했습니다. 연가투쟁이라는 것은 모두가 연차 휴가를 내고 다 서울로 기어 올라와서 데모를 하겠다는데 이 교사들이 아이들 다 학교에다 팽개치고 거리에서 데모하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전교조하고 싸울 수 있는 건 우리 학부모니까 절대로 이번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맞짱을 뜨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 곳에서 어디서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전교조가 3시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3시 20분에 빨리 끝내고 거리 행진을 해서 청와대 앞으로 쳐들어가서 4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의 길목을 막기로 작정을 하고 바로 광화문 앞에 열린 광장에서 우리는 2시 30분부터 집회를, 대형 집회를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우리 앞을 지나갈 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 대열에 합류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한번 학부모는 영원한 학부모인 겁니다.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고 어느새 제가 손녀를 봤습니다. 학부모 운동을 20년 하다 보니까 진짜 어느 순간에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옛날엔 학부모였는데 나는 우리 아이가 학교 졸업했으니까 학부모 아닌 줄 아셨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번 학부모셨기 때문에 영원한 학부모인 겁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의 교육을 더 이상 망가지도록 둘 수 없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은 엄마 아빠를 대신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러면 6월 12일 2시 30분 광화문 바로 앞에 열린 광장에 우리 젊은 엄마들 무대에서 피를 토할 겁니다. 전교조가 우리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을 고발했습니다. 왜냐? 동성애 교육을 시킨 선생님을 우리가 그 학교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냈더니 그 성명서가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에 1,000만 원, 이경자에게 1,000만 원 그렇게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이 미친 좌빨 판사놈이
엊그저께 300만원, 300만원씩 우리에게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로 항소했습니다. 반드시 이 전교조가 무너질 때까지 온 국민들이 싸워달라고 호소하면서 우리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 우리 앞을 지나가는 전교조에게 너희들은 교사가 아니다. 당장 노동자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가리키느냐. 전교조 해체하라고 함께 외치면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가 전국의 전교조는 지금 4만 5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전국의 학부모는 수천만 명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전교조를 제어하지 못합니까? 전교조가 민노총의 핵심인데 우리의 마지막 남은 싸움, 민노총과 전교조를 해체할 때까지 우리 게임 시민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서 승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